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무신 정권의 최장기 집권자 최후사후, 그의 막난이 아들이 교정도감의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최양은 아버지가 죽고 고작 이틀 후에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했고,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 과도한 의심병으로 도져 고려의 영웅들까지 모조리 피해 숙청을 해버리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상당했습니다. 한편 몽골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강화도 천도에서부터 몽골과의 항전은 최후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최후의 독재가 공고했을 땐 문신들이 찍소리를 못했지만 최후가 죽고 새로 계승한 최항은 무능하니 꽤 많은 비율의 문신들이 항전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몽골 측에서도 사신을 보내 강화도에서 나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최양은 문신들의 요구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면 문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회복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제 몽골과의 전쟁은 무신 정권 독재 권력의 명분이었거든요. 또 한 번 몽골 사신단의 요구가 묵살되자 1253년 몽골군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고려대 몽골 5차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은 채 존버를 했고, 몽골 군대는 늘 그렇듯 뿔뿔이 흩어져 한반도 국토를 조지기로 합니다. 충주성에서 김윤후의 활약으로 계속 항전을 이어가고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고려의 국력이 점점 소모되었습니다. 고려도 몽골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 그 지구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였죠. 1에서 3차까지는 뭐 그래도 버틸만한 악력이 되었지만 이제 버틸 힘도 서서히 고갈되고 있었던 겁니다. 설령 전쟁이 무신 정권의 독재의 기반이라 한들 각 지방별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은 무신 정권의 해가 됨을 알고 최양은 화친을 제안해 몽골의 5차 침입 또한 얼버무리며 끝냅니다. 몽골은 이번에도 고려 정부의 화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따지자 고려 조정에선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강화도를 나와 협상 테이블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옵니다. 실제 고종은 노년의 몸으로 협상장에 참석해서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몽골 부대는 철수해 귀국합니다. 물론 최양은 항복할 생각이, 고려의 왕자를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최양은 강화도 넘어 내륙에 국왕의 임시 거처를 지으며 마치 강화도에서 나올 것처럼 행동은 했지만 전부 쇼였고, 고종이나 왕자가 병을 핑계로 몽골 측 사신단의 접견을 막고 있었죠. 전쟁은 해야겠지만 싸우기는 싫고, 최양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항복할 것처럼 굴지만 정작 전쟁이 끝나면 항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이러면 몽골족의 침입은 중단될 수가 없겠죠. 악순환인 겁니다. 이럴수록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피해 수준이 이전의 침입보다 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문란한 생활과 사치백에 빠져 살던 최양 입장에서는 국가의 피해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맘때쯤 최양은 몽골과의 항전 의지를 더 다지면서 최씨 정권의 사병 부대를 더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니 바로 신의군이란 부대로 몽골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인원으로 구성한 부대였죠. 몽골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몽골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신의군의 규모를 대폭 늘리면 자연스레 고려 군부 내에서 반몽골 여론이 대세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고, 기존 최씨 정권의 사병부대였던 좌별초와 우별초 역시 몽골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군 조직이 되었죠. 이렇게 최씨 정권이 사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상은 고려의 정규군보다 더 큰 조직이었던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부대를 합해 삼별초라고 불렀습니다. 삼별초가 사실상 고려 군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삼별초가 곧 고려의 군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고려 군부의 스타나 연급 계급들은 삼별초 출신들이거나 삼별초 내 간부직을 겸직하고 있었죠. 제 아무리 무능한 최양이 집권제가 되어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해도 삼별초가 있는 한 최씨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군권을 주고 있는 걸요. 몽골의 4대 칸 뭉케칸은 1254년 7월 5차 전투가 끝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랄타일을 사령관으로 삼아 병력을 주어 고려로 침공하게 했습니다. 당장 고려의 왕 고종과 최양은 강화도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몽골로 가서 칸께 입조를 하라고 협박했죠. 고려 정부는 자국내 친몽골파이자 적군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던 역적 이현을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며 입조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고, 고려대 몽골의 6차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한 건 6차 때부터 몽골군은 수군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몽골이 한반도 국토를 유린하면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려 정부가 계속 버텼고 혹은 버티지 않더라도 강화도에서 나간다고 해놓고 몽골 병력을 돌려보내면 입을 싹 닫으니 6차 때부터는 아예 수군을 동원해서 해안가를 따라 약탈하며 강화도를 공략할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육군은 한반도 국토를 이곳저곳 누비며 약탈하는 작전도 병행하고요.
그런데 몽골군은 충주와 상주에서 또 막혔고 갑자기 본국에서 뭉케칸이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철군합니다. 야심차게 데려왔던 몽골 측 수군들도 별다른 큰 전투 없이 돌아가야만 했죠. 6차 전투는 뭔가 전반적으로 고려가 이긴 것 같지만 실은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자랄타이가 몽골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간 고려인 포로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21만 명이래요. 당시 인구 비례를 생각해보면 거의 도 하나급 인구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고려사인은 당시 처참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해에 몽골군에게 포로가 된 남녀가 무려 20만 6,800여 명이었으며 사륙당한 자는 셀 수조차 없었다. 그들이 휩쓸고 간 곳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몽골의 침략이 벌어진 이후 이때보다 더 심각했던 적이 없었다. 이때 최항? 기생끼고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아예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철군 명령을 내렸던 뭉케칸은 다시 자랄타이에게 고려를 침공하게 했고 1255년 9월경부터 7차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랄타이는 이번엔 초장부터 수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부터 전라도까지 병력을 보내 곳곳을 털기 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강화도로 올라갈 생각이었거든요. 다행히 서해안에서 고려 병력과 해적들 및 주민들이 하드캐리를 해준 덕분에 자랄타이가 애초에 계획했던 강화도 상륙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뭉케칸에게 보낸 사신단이 뭉케칸을 잘 설득해 자랄타이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전 병력 고려의 서경에 집결시킨 뒤 추가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7차도 끝이 나죠. 나쁜 놈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지만 최양은 그 나쁜 선을 넘어도 너무 크게 넘었던 걸까요? 7차 몽골 침입이 있은 이후 1257년 49살의 나이로 최양이 죽습니다. 하긴 그렇게 허구한 날 주색잡기에 빠져 사는데 몸이 성할 리가요. 그런데 최양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본인처럼 사생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최의라고 최양이 자기 매형의 여종을 겁탈해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죠. 이 최의가 최양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교정도감의 주인이 됩니다. 기록에는 최희가 얼굴이 잘생기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집권 후 최희는 아버지와 똑같은 빌런이 됩니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고도비만이 되었다고 하고 하는 짓은 지 아버지 최양과 똑같아 최양이 죽은 당일에 아버지 최양의 첩들을 겁탈했고 이후로도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을 험담했다거나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당시 최희의 나이가 20대로 젊었는데 정사에 관해선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죠. 최희는 이제 무신정권의 독재자라는 타이틀과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미 최양 때부터 집권자들은 정치에 손을 뗐으며 전국은 교정도감에서 삼별초들을 대부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집권자들이었죠. 그래도 이전의 무신정권 집권자들과 최충원 최후는 뭐 마찬가지로 도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정치를 주름 잡았잖아요. 최양, 더 막장이었던 최희는 권력을 이어나가는 방법도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희가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된 1257년 5월 몽골 칸의 명령을 받은 자랄타이가 다시 군사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려의 사신인 몽골 대칸에게 빌고 빌어 고려의 태자가 입주하겠다는 조건으로 몽골의 칸이 자랄타이에게 군사적 행동을 중단시키면서 8차 전쟁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되면 최씨 정권에 충성하는 군부독재 정권의 권력 수뇌부들끼리도 내분이 발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최씨 정권에 충성하기가 힘들다는 쪽과 그래도 최씨 정권에 충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이런 구도를 최희도 대충 파악을 하죠. 그러면 최희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충성하려는 애들만 옆에 포진시키고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으려는 군부 장교진들은 멀리하게 되겠죠. 이러면 더더욱 내분은 심화됩니다. 결정적으로 최희가 송기류 장군을 내치게 되는데 반 최씨 군부 장교진들이 가만히 있다간 우리들도 송기류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쿠데타 모의를 합니다. 이 쿠데타의 리더는 김준. 그런데 김준의 쿠데타 모의가 친 최씨 정권의 주동자였던 최양백 장군에게 정보가 셉니다. 김준이나 최양백이나 다 삼별초 출신들입니다. 삼별초 내에서 내분이 생긴 거예요. 최양백은 김준의 쿠데타에 대비를 하지만 이 정보가 다시 역으로 김준에게 유출이 되었던 거죠. 1258년 3월 결국 내전이 발발했고 김준이 이끄는 쿠데타군이 최양백과 최희를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최씨 가문 일가족 전체가 사실상 몰살되다시피 사형당했죠.
그리고 김준이 교정도감의 권력을 이어받으며 최씨 정권을 종식시킵니다. 고려사회에서는 김준에 대해 풍골이 늠름하였으며 천성에 관후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에게 공손했다. 궁순에 능했으며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날마다 호협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모여 술을 마셨으므로 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준은 어떤 사람이냐? 김준의 아버지가 노비였다고 하니 김준도 노비 출신이겠죠. 이후 군인의 길을 걸었는지 여러 장교진들의 추천으로 최후의 눈에 들어 최후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러나 김준이 최후의 첩과 바람이 나자 버림받았다가 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복귀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최후가 김준을 정말 총애했었나 봅니다. 최후가 최양에게 권력을 넘길 때에도 김준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양 최희의 무능함에 본인이 그동안 섬겼던 최씨 정권에 등을 돌렸던 거죠. 그 길었던 최씨 정권은 끝이 나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준은 어떤 정치를 이어나가고 몽골과의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음 편에서 무신정권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